안녕하세요. 배터리 한 방에 끝내기 권준표 다몽입니다. 오늘은 2강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다몽 선생님께서 오늘 배울 핵심 개념과 학습 목표를 꼼꼼하게 짚어 주실 겁니다. 다몽 선생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내용이 오늘 2강에서 배울 핵심 개념이에요. 첫 번째로는 일렉트로드랑 일렉트롤라이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렉트로케미컬 셀의 두 가지 구분이라고 할수 있는 갈바닉 셀, 일렉트롤리틱 셀의 차이점을 이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레벨 관점에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이해해 볼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갈바닉 셀과 일렉트롤리틱 셀의 차이점을 구분해 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만 전기 화학에서 매스 트랜스퍼랑 차지 트랜스퍼의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배터리 한 방에 끝내기 2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전기화학의 아주 기본적인 전기화학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스탠다드 포텐셜이라고 하는 되게 신기한 개념들을 배웠는데요. 네, 오늘은 이런 일렉트로케미스트리에서 더더욱 기본적인 그런 산화, 환원과 같은 개념들을 어떻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자, 이제 시작해보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What is electrochemistry? 네, 우리 전기화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우리 배터리에도 쓰고 아니면 우리 센서에도 쓰고 아주 다양한 응용처도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로는 표준 전극 전위라고 부르는 그리고 영어로는 스탠다드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기호로는 이 제로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제일 먼저 공부를 하게 될 개념은 바로 산화와 환원입니다. 옥시데이션 앤드 리덕션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산화와 환원 같은 개념의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미 익숙해졌을 만한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 고등학교 때도 이미 배웠었고요. 근데 우리 오늘은 이제 전기화학적인 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제 일렉트로드를 일렉트롤라이트에 담궜을 때, 그리고 걔네들 사이에서 전자 교환이 일어나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전자 교환이 일어난 그 현상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뭐 산화다, 환원이다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 더더욱 미시적인 관점에서 얘네들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먼저 리덕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선은 이제 일렉트로드랑 일렉트로드랑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골드 일렉트로드라고 생각해서 일단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렉트로드, 솔루션. 그리고 사이에 요 부분은 이제 계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일렉트로드에 우리가 전압을 마이너스 포텐셜로 가할 수도 있고, 플러스 포텐셜로도 우리가 가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해보면은, 자, 얘네들을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화살표는 일렉트로드의 포텐셜을 의미하는 걸로 약간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위쪽 부분을 마이너스 포텐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래쪽 부분을 플러스 포텐셜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사이에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줄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일렉트로드 안에 있는 일렉트론, 그러니까 전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걔네들의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레벨. 에너지 레벨 오브 일렉트론스라고 제가 쓸 거고요. 비슷한 이유로 이제 솔루션 안에도 어떤 일렉트로라이트들이 존재할 텐데요. 우리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써볼 거고 위에 쪽에는 제가 베이컨트 MO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쿠파이드 MO라고 써줄 겁니다. 자, 즉 얘네들이 의미한 게 뭐냐면 우선 MO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표현 자체에 익숙한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오비탈, 이제 분자 모형에서 우리 원자 모형에서 우리가 에너지 레벨을 생각을 할 때에 이 각각의 솔루션 안에 있는 일렉트로라이트들의 에너지 레벨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 위에 있는 베이컨트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루모라고도 할 수 있고 아래쪽은 제가 호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의미하는 게 이제 얘네들은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호모 같은 경우에는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에 있는 호모 같은 경우가 highest occupied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분자 모형, 그 전자 모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차있는 그런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드에 마이너스 포텐셜을 쭈쭈쭈쭈 가해준다면 요 에너지 레벨, 요 왼쪽에 있는 요 에너지 레벨은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포텐셜을 점점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화살표도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해볼게요. 네, 좋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점점 포텐셜을 올려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우리는 리덕션이라고 부르고 그게 도대체 어떤 반응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새롭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을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줄 거고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우리 요것만 한번 남기고 다 지워볼까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올라가게 된 일렉트론들의 에너지 레벨 하나만 남기고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는 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일렉트로드 안에 있는 일렉트론들의 포텐셜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 일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일정 레벨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루션 안에 있는 일렉트로라이트들의 그런 오비탈 레벨보다 높아지게 됐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일렉트론들이 솔루션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오비탈이 채워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새롭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솔루션 안에 있는 그런 분자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요 안에 있는 분자들은 그럼 전자를 얻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린 요 상황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정말 익숙한 개념이기도 한 리덕션, 즉 환원이라고 한다. 전자를 얻은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반대 과정은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걔네들을 이제 우리는 옥시데이션, 산화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똑같은 위치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위에 있었던 일렉트로드, 위에 있었던 일렉트로드랑 솔루션을 그대로 그림을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이 포텐셜 레벨은 그대로 똑같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처럼 우리 일렉트로드는 처음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레벨이 있을 테고 솔루션 안에 있는 일렉트로라이트 역시 특정 오비탈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테고 위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루모, 밑에는 마찬가지로 호모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아까 리덕션이랑은 다르게 우리 옥시데이션에서는 반대로 에너지 레벨 오브 일렉트론스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반대로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은 플러스를 가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점점 이런 식으로 에너지 레벨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호모에만 이렇게 우선은 차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우리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헷갈리니까 우리 맨 아래에 있는 이 에너지 레벨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와 같이 이제 일렉트로드에 가해주는 포텐셜이 점점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가게 돼서 요 레벨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 레벨로 가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 우리 일렉트로드에 있는 요 에너지 레벨보다 우리 솔루션에 있는 요 에너지 레벨이 더 높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위치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번에는 아까랑 정반대로 일렉트론들이 일렉트로드 쪽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랑 다르게 이쪽이 더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아까랑 다르게 솔루션에서부터, 솔루션 안에 있는 그 분자들에서부터 전자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전자들이 빠져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산화, 즉 옥시데이션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 보시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산화랑 환원에 대해서 조금 더 미시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배워보았던 산화 그리고 환원이라는 개념들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갈바닉 셀 그리고 일렉트로리틱 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제가 붙여볼게요. 갈바닉 셀, 일렉트로, 리틱 셀.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볼 건데, 우리 갈바닉 셀이랑 일렉트로리틱 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갈바닉 셀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갈바닉 셀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어떤 셀이었냐면은 스폰테니우스, 즉 이제 자발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셀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갈바닉 셀, 즉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일렉트로케미컬 셀 안에서 우리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일렉트로드를 애노드, 그리고 리덕션이 일어나는 일렉트로드를 캐소드라고 했는데, 우리 정말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네거티브 일렉트로드가 애노드인지 포지티브 일렉트로드가
캐소드인 뭐지 뭐 애노드인지 이 개념에 대해서 혼동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페이지를 준비를 해보았고, 그래서 이제 갈바닉 셀 그리고 일렉트로리틱 셀 같은 경우에 각각 네거티브랑 퍼지티브 일렉트로드가 어떤 게 애노드이고 캐소드인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랑 비슷한 개념들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파란색 이 화살표로 제가 일렉트로드의 포텐셜을 표현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요거랑 반대되는 방향의 화살표를 제가 그려서 요거는 일렉트론 에너지를 표현해주는 화살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두 개의 제가 선을 그릴 건데, 첫 번째 선은 네거티브 일렉트로드의 에너지 레벨을 의미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선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퍼지티브 일렉트로드의 에너지 레벨을 의미한다고 제가 선을 딱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봤듯이 옥시데이션이랑 리덕션은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낮은 에너지 레벨로 이동을 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스폰테니우스, 즉 이제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거티브 일렉트로드랑 포지티브 일렉트로드의 에너지 레벨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낮은 에너지 레벨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것처럼, 얘네 둘이 이제 가만히 연결을 해두면은 얘네 둘이 이제 같은 이제 중간 정도의 에너지 레벨로 이동을 하는 게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네거티브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레벨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포지티브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레벨이 일정한 에너지 레벨로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 경우 각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 옥시데이션이랑 리덕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얘네들은 네거티브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에너지가 내려간, 그러니까 요 초록색 화살표에서 생각해 보면 일렉트론 에너지가 내려갔고요. 반대로 일렉트로드 자체의 포텐셜은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옥시데이션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반대로 아래쪽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덕션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렉트론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일렉트론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네거티브 일렉트로드랑 퍼지티브 일렉트로드가 반대로 이제 서로 반대의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 여기서 리덕션이 일어나고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애노드 캐소드 개념이랑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네거티브 일렉트로드가 옥시데이션이 된다고 했었고, 그다음 포지티브 일렉트로드가 리덕션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애노드, 리덕션이 일어나는 캐소드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았고, 우리 이렇게 갈바닉셀에서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반대로 우리 갈바닉셀이 아니라 일렉트로리틱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니까 아까보다 훨씬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틱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대인 논 스폰테니우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 요 왼쪽 그림에서 우리 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져올 거고, 네, 이렇게 가져오는데, 네, 요 부분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비자발적 같은 경우에는 두 일렉트로드의 사이, 그러니까 네거티브, 포지티브 일렉트로드의 그 에너지 레벨 차이가 반대로 넓어지는 형상을 이런 식으로 띄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아까랑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말은 아까랑 다르게 네거티브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 리덕션이 일어나고, 포지티브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옥시데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네거티브 일렉트로드랑 포지티브 일렉트로드의 각각 일어나는 반응은 반대다.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가 이제 리덕션, 즉 캐소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가 산화가 일어나는 애노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렉트로리틱 셀, 그리고 갈바닉 셀에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가 되게 신기하게도 파지티브랑 그리고 네거티브의 종류에 따라서 무조건 하나로 정리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거티브가 무조건 캐소드도 아니었고, 포지티브가 무조건 애노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 같은 걸 읽을 때, 또는 어떤 교과서 같은 걸 읽을 때에는 이 지금 책에서, 또는 뭐 논문 같은 뭐 저서에서 얘네들이 지금 갈바닉 셀을 얘기하고 있는지 일렉트로리틱 셀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일렉트로리틱 셀인데 지금 캐소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네거티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와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이제 그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 전지 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갈바닉 셀이라고 스폰테니우스한 셀이니까, 갈바닉 셀의 경우에서, 즉 이제 옥시데이션, 애노드 같은 경우에 네거티브 일렉트로드를 말하는 거구나 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내용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뭐 산화, 환원을 오비탈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갈바닉이랑 일렉트로리틱 셀에서 캐소드랑 애노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산화 환원에 관련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았고요. 우리 마지막 이제 개념을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 이름은, 이 챕터의 이름은 제가 이런 식으로 정해보도록 할게요. 4번 매스 트랜스퍼와 차지 트랜스퍼. 굉장히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일렉트로 케미스트리라는 학문 자체에서 이 매스 트랜스퍼와 차지 트랜스퍼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일단 차지 트랜스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봤었던 산화하는 반응이 이제 차지 트랜스퍼니까. 자, 그러면은 매스 트랜스퍼는 도대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항상 그랬듯이 일렉트로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렉트로드는 이런 식으로 금이라고 가정을 하고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항상 그랬듯이 이제 어떤 솔루션이랑 얘네들과 맞닿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쪽에는 일렉트로드라고 써놓을 거고 오른쪽에는 솔루션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에 이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계속했던 거 있잖아요. 일렉트로드 그리고 솔루션 사이에서는 항상 전자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이동을 우리는 일렉트로케미컬 셀에서의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차지 트랜스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차지 트랜스퍼라고 우선 써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차지 트랜스퍼가 일어나려면 차지 트랜스퍼를 하고자 하는 그 물질이 요 일렉트로드랑 솔루션 사이에 요 인터페이스 근처에 가까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가까이 와야지 일렉트로드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화살표를 초록색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반응물이라고 써볼게요. 반응물. 네, 다시 쓸게요. 반응물. 요 말은 이제 반응물이 일렉트로드랑 솔루션 계면이라는 그 굉장히 좁은 그 위치로 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고, 반대로 이제 화살표를 제가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대로 생성물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듯이 반응물이 일단 요 계면에 와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요 생성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요 의미는 우리가 디퓨전 같은 뭐 확산 같은 그런 일들에 의해서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응물이 이렇게 와서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반응이 되고 그 생성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생성물도 요 계면 근처에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존재하는 생성물들은 새로운 반응물이 계속해서 요 계면으로 이동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 말은 이제 점점 요 반응이 줄어든다는 의미고 산화 또는 환원이 반응이 이제 일어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요 시스템 하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려면은 즉 우리가 배터리 또는 일렉트로케미컬 센서 같은 게 계속 작동할 수 있으려면은 여기서 생성이 되는 생성물도 마찬가지로 멀리 이동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요 부분에서 일어나는 트랜스퍼 그런 현상을 차지 트랜스퍼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요번에는 제가 요 현상을 매스 트랜스퍼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매스 트랜스퍼.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들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차지 트랜스퍼, 매스 트랜스퍼. 두 개 중에 하나만 잘 일어나면은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셀은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잘 일어나야지 잘 반응이 일어나는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매스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디퓨전, 두 번째로는 컨벡션,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세 가지는 이제 그 서로 세 개 다 다른 종류의 힘으로 인해서 생기는 매스 트랜스퍼라고 할 수 있는데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농도 차이에서 생기는 그런 그 물질들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컨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우리가 스터러 같은 걸로 솔루션을 막 휘저어주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매스 트랜스퍼라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필드 외부에서 이제 우리 이온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전자가 이동한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주는 이 필드에 의해서 이동하는 그런 물질 매스 트랜스퍼를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케미컬 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차세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헤테로 지니어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헤테로지니어스라는 것에 이제 우리말 표현은 이제 그 일정하지 않다, 고르지 않다라는 의미죠. 아까 얘기했지만 매스 트랜스퍼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며, 그거를 약간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여기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요 부분 있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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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그런 일렉트로드랑 솔루션 사이의 계면 인터페이스, 그 퓨 나노미터 사이의 그 레이어 파트에서만 이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요 먼 부분에서는 반응이 못 일어나고 가까이 있는 요 부분에서만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걸 이제 우리는 헤테로지니어스한 반응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반응 리액션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요 말을 약간 더 멋있게 해보자면은 일렉트론들의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터널링이라는 거는 이제 일렉트론이 한 계면에서 다른 계면으로 이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일렉트로케미컬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개념 하나만 더 공부를 하고 가볼게요. 이제 아까 그렸었던 요런 그림들을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게 일렉트로드, 오른쪽에 있는 게 솔루션 상태인데 이번에는 솔루션 애들을 그림을 조금만 손봐서 요렇게 그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그림에서 알아볼 거는,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에서 차지랑 매스 트랜스퍼가 매우 중요한 건 알았는데, 이제 그래서 얘를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대충 말했지만 여기 퓨 나노미터에서만 일어나고 이 먼 부분에서는 안 일어나요 라고 이제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막 이제 그 학술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그림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런 이제 어떤 영역을 이제 좀 멋있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개념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뿅, 뿅, 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 거고, 맨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개념부터 합시다. 맨 첫 번째는 벌크 솔루션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벌크라는 거는 이제 일렉트로드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반응이랑 일체 연관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영역의 솔루션을 의미해요. 그래서 벌크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아예 연관이 없다는 거는 이런 디퓨전, 반응물이랑 생성물들의 이동조차도 안 일어나는 부분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이제 우리 농도 차이에서, 즉 디퓨전에 의해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파트가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아주 직관적인 이름인데 디퓨전 레이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퓨전 레이어. 말 그대로 확산이 일어나는 그런 레이어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디퓨전 레이어에서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이동하고, 그럼 요 주황색 부분 아까 잠깐 퓨 나노미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요 부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얘네들은 이제 요 주황색 원 부분을 잠깐 좀 더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확인을 해보면 우리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산화랑 환원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렉트로드랑 솔루션 사이에서 어떤 그런 포텐셜 차이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그 말은 전자들이 전극에 이렇게 막 붙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이제 아까 말했듯이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층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렉트로드의 전자들이 막 붙어 있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인력이 발생해서 솔루션에 있는 그런 플러스 이온을 띄고 있는 이온들이 막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층이 굉장히 약간 특이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퓨 나노미터인데, 즉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좁은 그런 그 길이 레이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즉 더블 그런 차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일렉트로드 쪽은 마이너스, 디퓨전 레이어의 이 부분은 플러스 이온을 띠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특이한데? 라는 의미에서 학자들이 이름을 따로 붙였습니다. 걔네들의 이름은 바로 일렉트릭 더블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벌크 솔루션은 이제 요 산화환원 반응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그런 넓은 부분, 즉 벌키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디퓨전 레이어는 이제 케미컬 리액션, 드디어 벌크 솔루션에서 좀 더 가까워져서 케미컬 리액션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 그런 매스 트랜스퍼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레이어 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일렉트릭 더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프런트 차지, 즉 플러스랑 마이너스 더블 레이어 층이 관찰되는 그런 아주 좁은 층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산화 또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생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전류를 우리가 패러데이 커런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개념은 패러데이 커런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디퓨전 레이어 그리고 일렉트릭 더블 레이어의 의미도 공부를 해보았고요. 네, 이 두 가지의 층이 어떻게 일렉트로 케미스트리에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가를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생성될 수 있는 패러데이 커런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까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일렉트론들이 움직여서 생성되는 커런트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패러데이 커런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볼까요? 이제 옥시데이션 리덕션을 단순히 그냥 뭐 일렉트론들이 뭐 가고 뭐 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에서 더 넘어가서, 아 이제 오비탈 레벨 수준에서 이제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모 호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렉트로드의 포텐셜을 어떻게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기 때문에 산화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을 약간 좀 더 확장시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갈바닉 셀이랑 일렉트로리틱 셀, 이 두 가지 경우에 네거티브랑 포지티브 일렉트로드가 그래서 애노드네, 그래서 캐소드네, 서로 반대되는 그런 네이밍을 갖는다 라고까지 우리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일렉트로케미스트리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수식이 좀 더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뵐게요.